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준비한 참치 뱃살 통으로 먹어볼 거예요. 1kg 조금 넘게 준비했고요. 360g짜리 네 봉지를 깎고 썰면서 플레이팅하면서 엄마 아빠 조금 드리고 세 봉지 조금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kg가 조금 넘어요. 360g에 16,900원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난 마트 브이로그 때 구매를 했었죠. 이렇게 통으로 된 게 뭐 들어있고 큰 거 한 조각에 작은 거 한 조각 뭐 아니면 큰 건 한 조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소스는 참기름장하고 간장, 초고추장, 갈릭마요 드레싱, 마늘장아찌 준비했고 이거는 무순 이렇게 두툼하게 썰었어요. 먼저 그냥 통으로 먹어볼까? 김을 깜빡했어요. 김에다가 싸먹어볼까요? 와사비 살짝 찍고 김장 찍어서 이번엔 2개 3개 4개 올리고 무순 싹 올리고 와사비 콕 찍고 그 다음에 기름장 콕 찍고 빨리 통으로 먹어볼래. 아니야 작은 걸로 소스별로 찍어 먹어보고. 혹시 초장 무난 진짜 맛있다. 갈릭 드레싱. 대박이야. 갈릭 드레싱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뜯어지네? 통으로 먹으니까. 통으로 먹기 굉장히 힘든 아이였구나. 이번엔 초장. 먹는 법을 알아버렸어. 결대로 뜯어 먹으면 돼. 결대로. 김을 싸서
입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 잘라서 먹을 때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통으로 먹었을 때는 맛있다기보다는 힘들다? 그래, 이거지. 두려운데, 이제 먹기가. 얼어있는 건 괜찮다. 눈 질끈 감는 게 이거 싫어. 나 이거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나 이거 먹으려고 오늘 수육도 안 먹었거든요. 후회가 되네. 지금 절반 이상을 먹었는데, 오, 물려. 오, 불닭 먹고 싶은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요? 이거 참치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그쵸, 그쵸. 참치 넣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 그랬다가 참치 주덩이 넣고, 짜파구리 했을 때 썼던 라면 앵그리 라면이 있으니까, 오, 느끼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참치는 완전히 푹 안 익어도 되니까, 면도 확 넣어버리죠, 그냥. 오, 느끼해서 안 돼. 후추도 좀 넣고. 항상 나는 뭐 적당을 몰라요. 후각 적당. 약간 타다키처럼 됐어요. 속이 절반은 있고 절반은 안 있고. 이제 약간 속이 좀 풀릴 것 같아. 라면까지 이제는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일단 느끼한 속을 달래려면 국물부터 먹어야겠어. 뭔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익힌 참치. 이제 거의 다 익었다. 다 익었네. 이제 좀 낫다. 이제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거는 맛있었는데 많이 먹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 회를 1kg를 다 먹기는 좀 그랬고, 적당히 먹고 라면으로 딱 마무리를 했어야 돼.
이렇게 원래 1kg 참치 뱃살 통으로 먹기였지만은 통으로 먹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으로 먹기를 중간에 포기를 하다가 또 잘라진 걸 먹다가 또 질려가지고 라면까지 이제 참치 라면까지 끓여 먹게 된 오늘의 길고 긴 먹방이었습니다. 아, 제가 먹은 뱃살은 황달랑어 뱃살이라고 써 있었고요. 가격은 앞에 다 말씀드렸고 약간 가격 대비 집에서 이 정도 가격의 참치를 즐길 수 있다. 양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참치에 대해서 잘 그렇게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부위인지 나쁜 부위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부위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긴 해요. 저처럼 통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한 번 더 느끼고요. 통으로 도전은 하지 마세요. 이게 중간중간 그 지방층 힘줄 때문에 이게 끼기도 하고 잘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통으로 먹을 때 먹기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썰어서 드세요. 통으로 드실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